권태기가 결혼 3년차하고 중년층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결혼 3년차는 신혼 시기를 끝내는 시기라고 할수 있죠. 그래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. 이제 진짜 부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때쯤은 요즘 보면 아기를 많이 낳지 않나요?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 아기를 통해서 또막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권태기는 부부간의 권태기는 조금 이제 지날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약간 위험은 그 아이만 너무 우선순위로 생각을 하고 남편을 이렇게 뒤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결혼 3년 차는 신혼 시기를 조금 벗어나는 그런 권태기라면 중년층은 신혼기로 다시 돌아가야 될 권태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권태기라고 하면 이제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신호가 켜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나 역경이 있으면 권태기는 조금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누가 아프다든지 왜 갑자기 집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왜 부부가 합심을 해갖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너무 평온하면 오히려 권태기가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긴장감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예. 너무나 평온했을 때 오히려 권태기가 오는군요. 정말 많이 바쁘면은 오히려 또안올 수도 있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그러면 서로한테 또 무심해질 수도 있죠. 근데 요즘 보면 그 섹스를 좀안 해요. 젊은 부부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나이든 부부도 많이 안 하는데요. 전승희 씨가 안심을 하네요. 네. 아니 눈이 반짝반짝 하세요. 네.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기는 한데. 네네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젊은 부부인데 섹스가 없다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. 근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. 특히 이제 예능 같은 것들, 뭐 게임 같은 것들에 빠져서 남편들이 늦게까지 1시, 2시까지 텔레비전 보거나 게임하고 그것도 출근해야 되니까 자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. 재미를 부부 관계보다는 약간 게임적으로 찾고 하니까. 그건 또 쉽잖아요. 자기 혼자 놀면 되니까. 근데 부부관계는 상대의 반응도 봐야 되고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 아마 더 안 하려고 합니다. 그렇군요.